세계적인 자동차 브랜드 BMW가 오늘 부산 힐튼 호텔에서 더욱 새로워진 뉴4 시리즈의 국내 출시를 최초로 알리고 미디어 시승회를 가져 현장을 찾았습니다. BMW 그룹 코리아가 28일 부산 힐튼 호텔에서 국내 최초로 신차 발표회와 시승회를 진행하며 뉴4 시리즈를 공식 공개했습니다. 감각적인 쿠페나 컨버터블로 구성된 BMW 짝수 시리즈는 아름다운 디자인과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모델로 대변되는데요. 이번에 선보인 뉴4 시리즈는 짝수 시리즈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모델로 이번이 첫 부분 변경이며 쿠페와 컨버터블, 그랑쿠페는 물론 고성능 모델 뉴M4 쿠페와 컨버터블도 함께 선보였습니다. 이미 4 시리즈는 2013년 중형 쿠페 4 시리즈를 처음 선보인 이래로 다음에 쿠페, 그랑쿠페로 라인업을 확장하며 전 세계에서 40만 대 이상 판매되는 인기 시리즈입니다. 오늘 행사는 BMW 양성훈 매니저의 인사말과 함께 상품 설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기존 4 시리즈는 스포티한 핸들링과 뛰어난 조향 능력으로 다이내믹한 주행 능력을 추구하는데요. BMW 4 시리즈는 3 시리즈보다 낮은 무게 중심과 특별히 구성된 운동학을 통해 다이내믹한 주행 능력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다이내믹한 드라이빙 능력뿐만 아니라 각종 편의사양과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좌석과 내부 인테리어, 그리고 전체적인 차량 서스펜션의 밸런스를 맞춰 드라이빙 컴포트까지 확보했습니다. 현장에서는 BMW M4 컴페티션 모델을 국내 최초로 소개했습니다. M모델의 배기음과 컴페티션 모델만의 차별화된 배기음 존재감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BMW 뉴4 시리즈는 4 means more라는 슬로건으로 트림별로 다르고 각각 다이내믹한 느낌을 주는 디자인, 그리고 4 시리즈만의 특별한 기능성을 가졌는데요. 디자인적인 차별화, BMW 인디비주얼이 적용 가능한 유일한 준중형 세그먼트 세단으로 개성있고 자신만의 특별한 차량을 원하는 구매자들에게 어울리는 매력을 가졌습니다. 뉴 M4 쿠페와 컨버터블은 일반 M모델과 차별화되는 내외관과 역동적인 성능을 더욱 강력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컴페티션 패키지를 기본 장착해 450마력이나 되는 강력한 힘을 뿜어냅니다. 또한 BMW 트윈 파워 터보 기술을 통해 역동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구현했는데요. 국내 출시되는 뉴4 시리즈의 엔진은 가솔린 2종과 디젤 2종을 제공하며 8단 스텝트로닉 변속기를 기본 장착해 출시됩니다. 양성훈 매니저의 상품 설명이 끝나고 환상적 근무가 인상적인 세계적 힙합 댄스 대회 바디락에서 한국 최초로 우승한 저스트 펑크팀의 팝핀 무대가 있었는데요. 무대를 마치고 이제 새롭게 탄생한 BMW 뉴4 시리즈가 국내 최초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뉴4 시리즈는 더욱 세련되고 날카로운 디자인과 새로운 셰시로 재탄생했는데요. 새롭게 디자인된 공기흡입구와 리어 에이프런, LED 헤드라이트와 리어 타이트가 스포티한 외관을 더욱 강조하고 선명한 윤곽선과 넓은 표면이 교차하며 입체적인 느낌의 넓고 날카로운 전면부 스타일을 완성합니다. 후면은 전면의 스타일을 따라 낮고 스포티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새롭게 디자인된 풀 LED 리어라이트와 에이프런은 역동적인 외관을 더욱 강조하고 차량의 끝부분보다 높은 위치에 자리한 방향지시 등은 차체가 더욱 낮아 보이게 합니다. 명품 자동차 브랜드의 명성을 보여주듯 럭셔리한 인테리어로 설계됐는데요. 최고급 나파 가죽이 적용된 가죽 대시보드는 운전자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고 앞좌석 일체형 벨트 가이드를 크롬 느낌으로 처리해 고급스러움을 더했으며 오디오 제어 시스템 테두리도 크롬으로 마감했습니다. 아울러 기본 제공되는 스포츠 스티어링 휠은 테두리에 고급 가죽을 적용해 수정한 라이닝으로 그립감을 더욱 향상시켰습니다. 디자인과 성능의 업그레이드와 동시에 다양한 편의 기능과 안전 보조 기능도 탑재됐는데요. 전 모델의 스마트폰 충전이 가능한 무선 충전 패드를 갖췄고 새로워진 내비게이션과 전방 충돌 경고, 차선 이탈 경고 등의 안전 기능, 360도 전방 시야를 확보하는 서라운드 뷰 시스템, 그리고 운전자석 아래 왼쪽을 두 번 밟으면 트렁크가 열리는 신기능 등도 적용됐습니다. 아울러 좋은 사운드 시스템과 함께 오픈 에어링을 즐길 수 있도록 하만 카돈 오디오 시스템도 제공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편의사항을 추가하고 차량의 완성도를 높였음에도 가격 인상은 최소화하거나 몇몇 차종에 관해서는 오히려 가격을 인하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상품 설명 프레젠테이션을 맡은 양성훈 매니저와 뉴4 시리즈만의 차별화된 매력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네, BMW 4 시리즈는 BMW 짝수 시리즈를 대표하는 시리즈로서 쿠페, 그리고 컨버터블, 4도어 쿠페인 그랑쿠페 모델까지 좀 더 아름다운 디자인,
그리고 다른 모델 대비보다 다이나믹한 드라이빙뿐만 아니라 상위 모델에도 없는 옵션적인 기능성까지도 더해져 BMW를 대표하는 대표 짝수 시리즈 모델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쿠페 같은 경우에는 상위 시리즈인 530D, 5 시리즈에는 6기통 디젤에만 적용되어 있던 휠을 모든 라인업에 적용을 했고요. 컨버터블 경우에는 나파 가죽으로 마감된 가죽 대시보드랑 그리고 서라운드 뷰 그리고 하만 카돈 사운드 시스템까지 더 나아가서 그랑 쿠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가죽 대시보드 그리고 전 라인업의 서라운드 뷰와 같은 고급 상위 옵션을 전 모델에 기본 적용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4 시리즈를 보다 특별하게 해주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차 발표회를 마치고 새로워진 뉴4 시리즈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승회가 있었습니다. 부산 힐튼 호텔을 출발해 관절곶과 울산을 경유해 돌아오는 총 83.7km 코스였습니다. 지금부터 BMW 뉴4 시리즈, 바로 이 쿠페 모델을 제가 한번 직접 시승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시에는 4 시리즈 쿠페의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스포츠 모드로 주행했습니다. 새로워진 내비게이션도 센터 터널에서 조작할 수 있는데요. 내비게이션 기능뿐만 아니라 화면을 통해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탁 트인 고속도로에서는 BMW 쿠페가 뽐내는 강력한 엔진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볍게 엑셀을 밟아도 부드럽고 빠르게 차량이 반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뛰어난 가속도와 더불어 고속에서도 스티어링 휠의 부드러운 조향 능력과 함께 흔들림이 적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쿠페라는 이름에 걸맞게 완만한 코너길에서는 고속으로도 부드러운 조향 능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게중심이 낮기 때문에 주행 시 안정감이 더해진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낮은 시점과 함께 비교적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기 쉬웠습니다. 팝업 디스플레이에 상위 모델이 지원하는 터치 인터페이스가 빠져있고 단순히 센터 터널에서만 조작이 가능한 부분도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내비게이션과 비교했을 때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BMW가 출시한 쿠페답게 탁월한 주행 성능을 보여주는 뉴4 시리즈는 젊은 소비층의 고급 감성을 자극시키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아직 BMW의 짝수 시리즈가 홀수 시리즈만큼의 위상을 보여주진 않고 있는데요. 새롭게 재탄생한 뉴4 시리즈가 변화를 이끌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현장에서 교통뉴스 최준기입니다.